바꿔놔니까 그래도 뭐 마음이 한결 뭐. 그렇죠. 이제 받으러 갈 때보다야 뭐. 그래, 뭐 네.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뭐. 두 번, 세 번 쉽게 받겠지 뭐. 그렇지. 아니죠. 아이고. 왜? 뭘 여러 번을 받을 거를. 아니, 되게 열심히 하시길래, 검토를. 조사 다 받고 나서도 집에 안 가고 밤새서 막. 네, 또 검토는 또 꼼꼼히 해야지요. 꼼꼼하십니까? 예, 네, 제가 또 나름 꼼꼼합니다. 그걸 몰랐어요. 모르셨구나. 안 보여줬잖아. 안 보여준 게 아니라, 이제 그거는 못 보신 거지. 그래서 조서 쓴 거 밤새서 몇 시간 그 검토하셨다고? 7시간. 7시간? 네,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. 집중했더니. 본인의 문제는 그래도 7시간씩 그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구나. 예. 수백 명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7시간 동안 나와보지도 않더만은. 아, 예. 토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던 그 집중력을 세월호 때도 좀 발휘해보시지 그랬냐는 얘기예요. 예,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앞으로? 예,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. 재판을 받거나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들. 아, 본인의 문제? 예.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앞으로도 계속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으니까요. 검찰 조사 마치고 막 집에 가니까 팬 여러분들이 막 응원해 주시고. 예, 그래서 손 흔들어 드리고 또 제가. 봤어요. 밝은 표정. 네.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. 예,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시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. 부족한. 뭐가 부족해? 미소가? 예. 아, 그래 더 웃으려고? 그럼 웁니까? 강인하십니다. 네, 고맙습니다.